여러분 반갑습니다. 황지원입니다. 자, 오늘 이제 평가단 6회 개발관리론 우리 문제 풀어보도록 하죠. 자, 개발관리론은 어려운 단어는 아니고 가장 중요한 핵심 키워드를 중심으로 암기할 내용이 일부 있지만 암기도 나중에 차차 반복하면 충분히 쉽게 해석할 수 있을 거니까 너무 부담 갖지 않고 문제를 좀 많이 풀어보는 연습만으로도 충분히 네 문제 정도 출제됐을 때다 맞출 수 있을 거예요. 자, 한번 보죠. 자, 1번에 토지 이용의 집약도와 토지 이용에 따른 현상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거. 자, 토지 이용의 상한선은 집약 한계이고, 맞죠? 토지 이용의 하한선은 조방 한계다. 맞는 얘기죠. 토지를 가장 집중적으로 집약적으로 이용할 때 한계를 집약 한계, 조방적으로 이용할 때 조방 한계를 하는데, 잠깐 내용을 한번 살펴보면 이런 내용이죠. 우리가 이제 토지를 이용한다. 건물을 지어서 토지를 건축해서 분양해서 수익을 발생하는 걸 이걸 토지의 개발이라 그래요. 자, 토지가 있을 때 건물을 높게 지을 수 있을 때라고 했을 때 만약에 이 정도까지 지으면 이 정도 층수까지 지으면 총 비용과 총 수익이 같은 지점이라고 해보죠. 여기 높이까지 건물을 지으면 총 비용과 총 수익이 똑같아서 이걸 손익 분기점이라 그래요. 자, 그러면 건물을 지어서 우리가 토지를 이용할 때 여기는 넘어서야 되겠네요. 이만큼이면 손해를 볼수 있으니까 이 선은 넘어야 되고. 자, 건물을 계속 높게 짓는다고 할때 무조건 높게 짓는다고 해서 이익이 발생하는 건 아니고 이 정도까지가 이윤의 극대화 지점이라고 보죠. 이윤의 극대화 지점. 자, 여기까지가 이윤이 계속 발생하는 거고 그 이상으로 가면 오히려 또 손해가 발생해요. 이런 걸 뭐라고 하냐면 노동과 자본을 토지에다가 집어넣음에 따라서 이익이 무한대로 커지는 건 아니고 일정 수준까지만 커지다가 그 이상부터는 손해가 발생한다. 이걸 수익 체감의 법칙이라고 하죠. 체감의 법칙. 그래서 우리가 토지를 이용할 때 기본적으로 자, 이 선은 넘어야 되고 이 선을 넘으면 오히려 손해가 발생하니까 합리적인 토지 이용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때 총 비용과 총 수익이 똑같아서 넘어서야 손해 보지 않는 걸 이걸 조방 한계 지점이라 그러고 조방 한계. 그다음에 이윤의 극대화 지점을 집약 한계라고 하는 거예요. 집약 한계. 자, 그러니까 합리적인 토지 이용은 조방 한계는 넘어서야 되고 집약 한계를 넘어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합리적인 토지 이용이다. 그래서 토지 이용의 하한선은 조방 한계고 토지 이용의 상한선은 집약 한계다. 손해 보지 않으려면 조방 한계는 넘어서야 되고 집약 한계까지만 이윤이 발생하고 그 이상 가면 오히려 더 손해가 발생한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조방적 토지를 이용한다라는 말은 조방 한계는 넘어서야 된다고 하는 거고 집약적 이용한다고 하더라도 집약 한계를 넘어서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토지 이용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다. 자, 그래서 집약 한계는 이윤의 극대화 지점이고, 이윤의 극대화 지점이고, 자, 그 다음에 조방 한계는 이건 손익분기점을 얘기하는 거죠. 손익분기점. 총수익과 총비용이 똑같은 지점, 손해보지 않을 지점을 얘기하는 거고, 자, 맞는 얘기고. 자, 일반적으로 도심은 집가가 비싸겠죠? 집가구 현상이 나타나니까, 자, 집약도가 높은, 집약도는 토지를 집중적으로 이용하는 거죠. 우리가 생산 요소가 노동, 자본, 토지가 3대 생산 요소인데 이 토지에다가 노동, 자본을 집중적으로 이렇게 집어넣으면 이 토지를 이용할 때 건물이 높게 지어질 거예요. 또는 깊게 이런 걸 입체화시켜준다라고 얘기해요. 이런 걸 집약적 토지 이용이라고 하죠. 집약도가 높으면 집약적 토지 이용이 된다. 맞는 얘기고. 자, 도시 스프롤 현상은 스프롤은 무질서하게 퍼져나가는 거예요. 불규칙, 무질서하게 도시가 외곽으로 확산되는 현상을 이걸 도시 스프롤이라 그래요. 도시의 성장이 불규칙적이고 무질서하게 자, 도시 집 중심부에서 집중적으로가 아니라 외곽 쪽으로 퍼져나가는 현상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도시 스프롤에서 가장 중요한 건 불규칙적이고 무질서하게 어디로? 외곽으로 또는 교외로 외곽으로 확산되는 현상을 이걸 도시 스프롤 현상이라 그러죠. 우리나라에서는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서 국토교통부 장관이 개발 제한구역,
그린벨트를 지정하는 거죠. 자, 도시스프롤은 무질서한 도시의 성장을 얘기하는데 언제나 외곽으로 퍼져나가면서 발생하는 거다. 3번이 틀렸고. 자, 4번에 직각 구배 현상은 직각과 구배, 기울어진 현상을, 기울어짐을 구배라 그래요. 직각이 기울어졌다. 도심에서 외곽으로 갈수록 직각이 낮아지는 건 당연하죠. 그래서 직각이 외곽으로 갈수록 이렇게 낮아지는데 이걸 직각 구배 현상이라 그래요. 낮아지는 건 당연한데 이때 중요한 건 기울기가, 직각 곡선의 기울기가 도심에서는, 얘가 도심이고 도심은 기울기가 급하고 외곽은 기울기가 낮아지죠. 그래서 외곽으로 갈수록 직각 곡선의 기울기의 크기가, 기울기가 작아지는 현상을 말한다. 자, 이때 기울기가 작아진다는 의미를 해석한다라면 도심에서 외곽으로 나가면 직각이 여기 보죠. 이렇게 갈 때 직각이 여기에서 이만큼 직각이 떨어졌어요. 근데 외곽에서는 똑같은 거리를 이동했을 때 직각이 조금밖에 안 떨어지겠죠. 그래서 기울기가 외곽으로 갈수록 작아진다는 건 직각 하락률이 작아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외곽으로 갈수록 기울기가 작아진다, 이 말 뜻은 직각 하락률이 작아지는 거다. 자, 그러니까 도심에서는 외곽으로 좀만 나가도 직각이 많이 떨어지는데 외곽에서는 좀 더 외곽으로 나가도 직각 하락폭이 좀 작다, 직각이 조금밖에 안 떨어진다, 이런 현상을 직각 구배 현상이라고 해요. 자, 직주 분리는 직장과 주거지가 분리되는 현상이죠. 직장은 도심에 있고 주거지는 외곽에 두는 현상이죠. 그래서 직장과 주거지가 분리되어 있다. 직장은 도심에 두고 거주지를 외곽에 두는 현상을 직주 분리라고 하죠. 맞는 얘기고, 틀린 건 3번. 도시 스프롤 언제나 외곽 쪽으로 확산되는, 무질서하게 퍼져나가는 현상을 말한다. 자, 두 번째. 개발의 5단계가 진행된다고 했을 때, 원래 이제 워포드라는 학자가 개발의 7단계를 얘기했는데, 자, 이건 뭐 간단히 좀 암기해놔야죠. 먼저 아이디어가 있어야 되겠죠. 개발 사업의 구상을 하고, 자, 그 다음에 예비적 타당성 분석을 하는 거예요. 예비적 타당성 분석을 한다. 간략히 타당한지, 개발 사업이 하는 것이 옳은지, 경제적, 법률적, 기술적으로 옳은지를 따져볼 때 경제적 타당성이 가장 중요하죠. 개발은 무조건 수익이 발생해야 개발하는 거니까. 자, 그러면 간략히 타당성을 봤을 때 개발 사업의 수익성이 있다라고 판단된다면 부지를 확보하는 거예요. 부지를 확보하고, 자, 그다음에 타당성 분석을 면밀히 따져보겠죠. 타당성 분석을 할 거고, 자, 그다음에 이제 타당성을 분석했더니 이제 돈이 충분히 남는다라면 여기서 돈을 빌려서 자금을 조달해서 금융하고, 그다음에 건물을 짓고 판매하겠죠. 분양하겠죠. 이 분양을 마케팅이라고 하겠네요. 돈 빌려서 건물 짓고 분양한다, 마케팅한다. 이때 이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순서가 이만큼이 시험 문제에 많이 나오니까 이만큼을 기억해놔야 되겠네요. 예타, 부타, 이렇게 순서를 기억해놔야 돼요. 그래서 암기 코드로 예타, 부타 이렇게 돼야 되겠네요. 부지 확보가 어디에 들어가는지를 알아야 돼요. 타당성 사이에 들어간다. 예비적 타당성 다음에 타당성 분석 앞에. 자, 그럼 다섯 단계로 봤을 때 먼저 아이디어 구상을 해야 되겠죠. 사업 구상을 하고, 그 다음에 예타부타니까 예타가 두 번째, 그 다음에 부지를 확보하고 세 번째 부지 확보, 네 번째 타당성 분석을 하고, 다섯 번째 이제 이렇게 되겠죠. 금융 건설 마케팅 이렇게 되겠네요. 그래서 답은 1번이 되겠네요. 디귿 니은 기억, 리을 미음, 이렇게 순서. 자, 예타부타만 암기하면 충분히 풀 수 있는 문제니까 예타부타 이렇게 기억해놔야 되고. 자, 세 번째. 자, 부동산 개발의 부동산 분석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거, 우리가 이제 개발 타당성 분석인데 이 분석은 개발 타당성 분석이에요. 개발의 타당성을 면밀히 분석할 때 다섯 단계의 순서가 있어요. 지역경제 분석, 그 다음에 시장 분석, 시장성 분석, 그 다음에 타당성 분석, 그 다음에 투자 분석 단계죠. 자, 지역경제 분석, 시장 분석, 시장성 분석, 타당성 분석, 투자 분석, 지시성 타자, 이렇게
다섯 단계 암기했던 거죠. 자, 각각을 보면 첫 번째 지역경제 분석에서는 내가 개발 사업을 어떤 지역에 해야 될지 지역의 경제가 좋은지를 보는 거예요. 개발할 지역은 당연히 경제가 좋아야 내가 개발을 했을 때 아파트를 개발한다라고 한다면 아파트가 잘 팔릴 수 있을 거니까. 그래서 지역의 경제에 영향을 미치는 지역의 인구, 소득, 고용, 성장, 개발 등 이런 것들의 지역의 경제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요인을 다 파악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대상 지역에 대한 전체적 분석이다, 총량적 분석이다, 또는 넓게 보는 거니까 거시적 분석이다, 이런 말이 나오면 이건 지역 경제 분석이죠. 옳은 지문이고. 자, 두 번째 시장 분석. 자, 내가 만약에 아파트를 개발하려고 하면 아파트에 대한 수요와 공급을 분석하는 거예요. 시장 나오면 언제나 시장에선 수요 공급이 나타나는 거니까 수요와 공급을 분석한다. 이때 중요한 거, 수요와 공급을 분석할 때 세수하고 공찬다 꼭 기억해놔야죠. 자, 수요자를 세분화하고 공급 상품을 차별화한다, 이렇게 정리해야죠. 그래서 세분화하는 과정은 누구를 세분화한다? 수요자를 세분화한다라고 나와야죠. 우리 시험에서 보너스로 가장 많이 나오는 문제 중에 하나예요. 세분화는 수요자를 자세히 나누는 걸 얘기한다. 공급 상품은 차별화를 해야 돼요. 차별화. 차별화는 내가 다른 제품들에 비해서, 경쟁 상품에 비해서 우리 제품이 좋다라는 걸 내가 팔려고 하는 수요자에게 자리 잡게 한다, 인식시킨다. 공급 상품을 차별화하는 거예요. 그래서 공급 상품은 차별화, 수요자는 세분화, 이렇게 나와야죠. 2번이 틀렸고. 자, 시장성 분석은, 우리가 시장성은 잘 팔릴 것인지, 시장에서 판매될 가능성을 시장성이라 그래요. 그래서 개발을 했을 때 현재를 포함한 미래에 내가 개발 부동산이 얼마나 잘 팔릴지에 대한 가능성을 예측하는 것을 시장성 분석이라 그래요. 그래서 개발된 부동산이 현재를 포함하여 미래의 시장 상황에서 매매되거나 임대될 가능성, 이걸 시장성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시장성을 분석한다, 예측하는 거죠. 미래 예측. 그러면 시장성 분석에서 미래 잘 팔릴지를 따져보려면 과거를 좀 조사해야 돼요. 그래서 과거의 흡수율을 분석해서, 흡수율 분석을 통해서 과거에 얼마나 부동산에 임대됐는지 분양됐는지 이런 소비되는 비율을 흡수율이라 그래요. 흡수율 조사해서 추세가 미래 이렇게 되겠다라고 예측하는 과정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시장성 분석에서 흡수율 분석을 활용할 수 있다. 이 흡수율 분석은 과거의 흡수율을 분석하지만 목적은 미래 예측에 있는 거죠. 목적은 미래 예측, 미래의 시장성의 예측을 예측에 둔다라는 거. 자, 타당성 분석은 개발 사업이 옳은지 법률적, 경제적, 기술적 타당성을 따져보는 건데 가장 중요한 건 개발을 할지 말지 결정하는 건 경제적 타당성이 중요한 거죠. 경제적 수익성이 충분한지를 따져보는 거예요. 그래서 개발 사업이 투자자의 자금을 요인할 수 있을 만한 충분한 수익성, 경제적 타당성을 얘기하는 거죠. 경제적 타당성을 한번 따져보는 걸 이걸 타당성 분석이라 하고, 마지막에 이제 투자 분석에서는 최종적으로 투자를 할지 말지를 결정하는 거죠. 수익에 대한 순현재 가치법, 이걸 순현재 가치법을 투자 분석 기법이라고 하죠. 투자 분석 단계니까 투자 분석 기법 같은 걸 사용하여 최종적으로 개발을 할지 말지 결정하는 단계, 최종적인 투자 여부를 결정하는 단계를 투자 분석 단계라고 하죠. 순서대로 지시성, 타자 이렇게 연결을 시킨 문제예요. 타당성, 개발에 따른 타당성 분석을 대한 문제네요. 자, 네 번째, 개발 사업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거. 우리 이제 부동산 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서, 자, 개발을 어떻게 정의하고 있냐면 토지를 건물을 건축할 수 있게 조성한 다음에 건축물을 건축하여 소유자에게 판매되어서 수익을 발생시키는 이런 일련의 과정, 부동산 관리까지 포함하는데 우리 법률에서 정의하고 있는 개발은 시행을 얘기하는 거예요. 시행, 시행. 그래서 자금을 조달해서 건축 계획을 세우고 관리 운영을 통해서 마지막에 개발이 끝나면 분양까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때 시공을 담당하는 행위는 이건 개발업자가 하는 게 아니라 건설사, 시공사에서 하는 거예요. 얘는 개발에 포함되지 않는다가 중요해요. 즉, 개발의 정의에서 시공을 담당하는 행위는
제외된다. 이거 중요한 지문이니까 이거 하나 좀 별도로 기억해놔야 돼요. 시공은 건설사, 시공사가 하는 거지 개발업자가 하는 게 아니에요. 개발업자가 하는 개발은 자금 조달부터 마케팅까지 전체적인 운영 관리, 자금 조달부터 시작해서 이런 것들은 시행해요. 그래서 개발의 주체는 시행사지 시공사가 아닌 거예요. 시공사는 이 시행사로부터 돈을 받아서 건물을 짓는 데 집중하는 거고 얘는 개발업에 포함되지 않는다라고 정의해야 되고 자 개발 초기에는 개발사업의 가치가 낮고 이 개발사업은 개발 부동산을 생각하면 돼요. 가치는 가격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초반에는 개발이 완성이 안 됐으니까 가격이 낮고 당연히 개발이 완성되면 이제 개발 부동산이 완성이 됐을 거예요. 그러면 개발사업, 개발 부동산의 가격이 높아진다. 맞죠? 즉 완성될수록 이건 개발사업이란 건 개발 부동산을 생각하면 될 거예요. 개발 부동산의 가격이 나중에 완성되면 높아지고 초기에는 개발이 완성이 안 됐으니까 개발 부동산의 가격이 낮을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 자 4번 먼저 볼게요. 개발 초기 단계에 부동산을 매도하거나 임대하는 것은 자 초기에 부동산을 팔았대요 또는 임대했대요. 그럼 개발업자의 위험은 이라고 해보죠. 자 초기에 부동산을 판다는 건 개발업자에게 유리한 거예요. 개발업자에게 유리하다. 초반에 팔았으니까. 자 그러면 돈은 받았으니까 개발업자의 위험은 좀 줄어들었을 거예요. 계속 개발해 나가는 데 있어서 개발이 될지 안 될지에 대한 위험이 없는 거죠. 개발업자의 위험이 커질 수 있어가 아니라 작아질 수 있어서 초기에 분양하면 개발업자에게 좋으니까 개발업자의 위험이 낮아요. 그러면 비싸게 팔까요? 싸게 팔까요? 아까 얘기할 때 초기에는 개발이 완성이 안 됐으니까 개발부동산에 얘는 개발부동산을 얘기하는 거예요. 개발부동산의 가격이 낮다라고 하니까 가격이 낮게 형성된다 이렇게 나와야죠. 자, 개발 초기에는 건물이 완성이 안 됐어요. 근데 이제 매매가 됐다, 매도가 됐다라고 한다면 개발업자는 좋겠죠. 개발업자의 위험은 낮아지니까 개발업자는 위험이 낮은 상태에서 부동산을 팔았으니까 가격을 싸게 팔겠죠. 자, 3번에 보니까 3번에는 4번이 틀렸고 개발이 완성될수록 완성된 부동산을 이제 매수자 입장에서 자, 매수자 입장에서는 완성된 부동산을 샀으니까 자, 시장 위험은 완성된 건물을 사니까 매수인의 입장에서 위험은 낮을 거예요. 위험이 낮으니까 가격은 낮게 시장 위험은 낮게 형성되겠죠. 그럼 가격은 어떻게 될까요? 매수자가 완성됐을 때 산다면 가격은 여기서 가격은 개발이 완성될수록 높아진다 했으니까 가격은 높아지겠네요. 위험이 낮은 걸 샀으니까 매수자 입장에서 위험이 낮은 걸 샀다 보니까 가격을 높게 줘야 되겠죠. 자 어찌되거나 좀 어렵게 느껴질 수 있겠지만 가장 기본적인 건 자 2번이에요. 개발 초기에는 개발 사업이 완성이 안 됐으니까 개발 사업의 가치, 개발 부동산의 가격은 낮을 거고 초창기에는 개발이 완성될수록 개발 부동산의 완성이 됐으니까 가치, 가격은 높아질 거다. 그래서 초기에는 부동산은 싸게 팔릴 거고 나중에 부동산은 비싸게 팔릴 거예요. 그러니까 4번에 보면 초기에 부동산을 매도하거나 임대하는 것은 개발업자에게 좋은 거예요. 그래서 개발업자 위험은 낮을 거고 처음에는 가격을 낮게 팔겠죠. 가격이 낮게 형성된다 이렇게 나와야 되고 자 개발이 완성되면 완성된다면 부동산이 만들어질까 안 만들어질까 건설이 될까 안 될까 이런 거에 대한 고민은 없이 완성된 걸 살 거니까 매수자 입장에서 위험이 낮을 거예요. 위험이 낮은 걸 사다 보니까 가격은 높게 형성되겠죠. 자 가격은 당연히 초기에는 낮고 언제나 완공가에 가까울수록 가격이 높게 형성된다 이렇게 기억하는 것이 가장 기준을 잡아주는 거예요. 그래서 매수자의 위험은 낮아지니까 위험이 낮은 걸 사다 보니까 가격은 높게 형성된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자 5번에 개발 사업이 장기화되면 이제 공사가 길어지니까 인플레이션이 발생하면 물가가 올라서 원자재 가격이 비싸질 거예요. 그러면 개발업자의 비용 위험은 이건 건설 경비 같은 걸 얘기하는 거죠. 건설 경비 같은 비용 위험이 커질 수 있다. 당연한 얘기죠.
자, 5번에 민간개발 방식 보죠. 민간개발 방식. 자, 1번에 토지 신탁 방식. 가장 중요한 방식이죠. 신탁 방식이니까 신탁계약이 있어야 될 거예요. 신탁계약은 언제나 소유권 이전이 있어야 돼요. 신탁계약할 때는. 물론 실제로 파는 게 아니라 형식적으로 이전시키는 거죠. 그래서 토지 소유권이 형식적으로 신탁회사, 이 신탁회사는 수탁자죠. 토지 소유자가 위탁자가 될 거고 신탁회사에게 소유권을 넘겨주고 개발의 모든 과정을 신탁회사가 다 진행한 다음에 이게 개발이 끝나서 수익이 발생하면 수익권자, 수익증서를 가지고 있는 수익권자에게 돌려주고 대가로 수수료 받는 것을 이걸 토지 신탁 방식이라 하죠. 그래서 토지 소유권이 형식적으로 신탁회사에게 이전되며 개발 과정의 대부분이 위탁자가 아니라 신탁회사가 다 하니까 수탁자에 의해서 또는 신탁회사에 의해서 이루어진다. 그래서 토지 신탁 방식의 개발 사업의 주체는 신탁회사인 거예요. 신탁회사가 전 과정을 다 하는 거예요. 자금 조달뿐만 아니라 건설, 운용 또는 분양 같은 걸 다 이건 신탁회사가 한다. 그래서 토지 소유자가 신탁회사에게 소유권 넘겨주고 신탁회사가 다 알아서 하고 수익을 돌려주고 대가로 높은 수수료 받는 형식, 이걸 토지 신탁 방식. 자, 사업 위탁 방식은 사업 수탁 방식이라고도 하고 위탁 방식이라고도 하는데, 자, 개발의 주체는 토지 소유자가 대부분을 알아서 하고 건축 시행에 대해서만 토지 소유자가 능력이 없어서 개발업자에게 시행만 의뢰하고 대가로 수수료 주는 것을 이걸 사업 위탁 방식, 수탁 방식이죠. 신탁도 맡기는 거고 위탁도 맡기는 건데, 신탁은 소유권을 넘겨주면서 맡기는 거고 위탁은 그냥 맡기는 거예요. 소유권 이전은 없는 거죠. 자, 사업 시행자의 주도적인 사업 추진이 가능하며, 시행자의 주도적인 사업 추진이 가능하며 사업자의 위기 관리 능력이 요구된다. 이건 위탁 방식이 아니라 자체 개발 사업 방식이죠. 토지 소유자가 알아서 다 하는 거. 자, 토지나 개발 자금은 토지 소유자가 조달하고 토지 소유자가 자금을 조달하고 개발업자는 개발 사업에 대한 대가로 수수료를 얻는 방식. 토지 소유자가 자금 조달하는 게 사실 개발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이에요. 토지 소유자가 전반적으로 개발의 주체가 되고 건축 시행에 대해서는 잘 모르니까 개발업자에게 사업 시행을 우회하고 이거의 대가로 수수료 주는 거. 이건 대물변제 방식이 아니라 사업 위탁 방식이죠. 여기는 사업 위탁 방식이고 여기는 자체 개발 사업 방식이죠. 자체 개발 방식이라고 할 거고. 자, 4번에 자체 개발 방식은 토지 소유자의 토지 위에 개발업자가 건축하고 토지 소유자와 개발업자의 기여도에 따라서 부동산의 지분을 공유하는 건 대신 물건으로 변제하겠다라고 하는 대물변제 방식이죠. 대신 물건으로 변제하겠다. 대물변제 방식. 자, 공사비를 대신 물건으로 변제하겠다요. 자, 토지가, 만약에 토지 소유자가 제공한 토지 가격이 5억이고, 그 다음에 개발업자가 여기에 공사비를 드렸는데, 공사비가 5억이라면, 처음부터 계약할 때 공사비 5억을 줄 돈이 없으니까, 야, 처음에 계약할 때부터 그런 거예요. 공사비 5억 줄 수 없으니까 기여도에 따라서 만들어진 부동산을 나눠 갖자. 나 반절, 너 반절, 기여도가 반반이니까 건물을 반반씩 나눠 갖자라고 하는 것이 이게 대물변제 방식. 공사비를 대신 물건으로 변제하겠다라는 거죠. 같은 말로 등가 교환 방식이라고도 하죠. 등가 교환 방식. 그래서 4번은 이건 대물변제 방식, 등가 교환 방식이고, 대규모 개발 사업이 있을 때, 대규모 개발 사업을 진행하려고 할 때 자금 조달이나 기술 보완 등을 위해서 법인 간에 하나의 공동체를 만들었다. 법인 간에 컨소시엄을 구성할 때 이걸 뭐라고 하냐면 컨소시엄 개발 방식이죠. 대규모 개발할 때 법인 간에 여러 법인들이 컨소시엄 공동체를 만들어서 개발 사업을 진행할 수 있다. 그래서 5번이 맞네요. 자, 민간 개발 방식의 가장 중요한 특징들만 제가 따로 좀 낸 건데, 일단 첫 번째, 소유권을 이전하는 건 토지 신탁 방식. 그때
개발의 전 과정은 대부분 누가 하냐면 신탁회사인 수탁자가 하는 거죠. 위탁자가 아니라 개발의 전체 과정은 수탁자인 신탁회사가 한다. 사업 시행에 주도적인 사업 추진이 가능한 거, 즉 땅 주인이 마음대로 개발을 자기 마음대로 하면서 속도도 빠르고. 자, 그런데 토지 소유자는 전문가가 아니다 보니까 위기가 닥쳤을 때, 사업에 위험이 있을 때 위기 관리 능력이 요구되는 건 이건 자체 개발 방식이고. 자, 토지나 개발 자금은 토지 소유자가 조달하며, 이 말은 개발 주체는 전반적으로 토지 소유자가 진행을 하되 건축 시행에 대해서는 잘 몰라서 건축 시행을 개발업자에게 의뢰하고 건물을 지어주면 대가로 수수료 주는 형식은 이건 사업 위탁 방식, 사업 수탁 방식이라고 하고. 자, 토지 소유자는 토지를 제공하고 개발업자는 이제 건축을 하겠죠. 그래서 토지 가격과 공사비의 기여도에 따라서 부동산 지분을 나눠 갖는 방식은 대물 변제 방식. 가장 대표적인 것만 정리해 놨으니까. 그리고 대규모 개발할 때는 법인 간의 컨소시엄을 구성하는 컨소시엄 개발 방식을 진행할 수도 있다. 5번은 맞는 지문이고. 자, 6번에 개발의 위험 보죠. 자, 개발할 때 발생하는 위험은 세 가지가 있어요. 법, 시비 이렇게. 자, 개발할 때는 언제나 법, 시비가 붙는다. 법률적 위험, 시장 위험, 비용 위험, 이 세 가지. 자, 법률적 위험은 정부의 정책이나 특히 이제 정책 중요하지만 공법적인 규제가 중요하죠. 개발 사업에 있어서. 이런 건 법과 관련돼 있으니까 법률적 위험이고. 자, 시장 위험은 시장은 언제나 수요 공급과 관련돼 있어야 돼요. 수요 공급에 대한 문제인데 개발된 부동산이 분양이나 임대가 되지 않는이란 말은 분양이 안 됐다는 건 수요가 작고 임대가 안 됐다는 것도 수요가 작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수요자가 없다는 거죠. 수요 공급에 대한 문제니까 시장 위험. 그러면 분양 임대가 되지 않는 경우에 더 커진 건 당연하겠죠. 자, 부동산 개발 사업의 진행 과정에서 행정의 변화 및 사업 인허가 지연 위험은 이건 정책과 관련된 거고 법률에 의한 거죠. 자, 그러니까 이건 시행사 스스로, 개발업자 시행사 스스로 관리할 수 없는 위험에 해당되죠. 이 법률을 자기, 즉 개발업자 스스로 뭔가를 통제할 수 있는 건 아닌 거죠. 자, 4번에 시장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해 토지 이용 계획이 확정된 토지 이용 계획이 확정됐다라는 건 예를 들면 내가 건물을 지을 수 있는 처음부터 부지를, 이런 건물을 지으려고 할 때 그런 건물을 지을 수 있는 부지를 먼저 딱 구입하는 것이 토지 이용 계획이 확정된 토지를 구입하는 거죠. 이건 공법적인 규제와 관련된 위험을 줄이려고 하는 거죠. 이런 공법이니까 이건 시장 위험이 아니라 법률적 위험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농지를 구입해서 이걸 용도 변경해서 택지로 바꿔서 건물을 지어 나가겠다 생각하고 농지를 구입하면 나중에 이게 용도 변경이 안 돼서 개발 사업에 지연이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까 처음부터 토지 이용 계획이 확정된 토지를 구입해서 건물을 짓는데 아무런 공법적인 규제에 문제가 없도록 이런 걸 구입할 수 있겠죠. 이런 건 법률 위험을 줄이기 위한 거죠. 4번이 틀렸고. 자, 개발 기간이 연장될수록 건설에 따른 경비가, 개발 기간이 길어지면 건설에 따른 경비, 중장비 같은 걸 임대해가지고 공사를 계속 진행할 거니까, 자, 경비가 증가될 수 있겠죠. 비니까 비용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비용 위험이 커질 수 있다. 맞는 거죠. 공사 기간이 길어지면 건설에 따른 경비가 증가하니까 비용 위험이 커질 수 있다. 자, 개발에 따른 위험은 법 시비가 붙는다. 이렇게 정리하면 될 거고. 자, 7번에 자, 민간 투자 사업 방식. 민간이 투자해서 사업하는 건 이건 민간 공공 합동 개발 방식을 말하는 거죠. 민간 공공 합동 개발 방식. 즉 사회의 기반시설 역할하는 도로, 학교 뭐 여러 가지 시설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정부가 다 만들기 어려우니까 민간에게 투자를 이걸 의뢰해가지고 민간이 투자해서 민간과 공공이 함께 만들 수 있죠. 자본과 기술은 민간이 되고 인허가 행정 절차는 공공이 담당해서 함께 만드는 것들을 이걸 3섹터 개발, 민간 공공 합동 개발, 다른 말로 민간 투자 사업이라고도 얘기하죠. 이때 우리가 이제 알파벳이 있죠. 자, B를 쓸 때는 준공이라고 하는 거고 빌드의 약자죠. 자, 그 다음에 T, 트랜스퍼는 소유권을 이전한다 랄 때 쓰는 거고, 그 다음에 우리가 L, 리스를 쓰는데 임차 임대를 얘기하는 거예요. 임차 임대를 얘기하고, 자, O를 쓸 때
O는 오퍼레이트라고 해서 운영권을 가지고 운영한다. 또는 own을 써서 소유권을 보유한다. 이때 O를 쓸 수 있죠. 그래서 이 알파벳 네 개를 좀 기억해 놔야 돼요. 자, 준공하면 B, 소유권을 이전하면 transfer T, 임차 임대하면 L, 그 다음에 운영한다 또는 소유권을 보유한다. 소유권을 보유한다 이렇게 나오면 O를 써서 알파벳 순서대로 세 개를 써서 민간공공 합동개발 방식에 분류를 하겠다 방식들을 이렇게 된 거죠. 자, 그러면 순서대로 한번 따져보죠. 사회기반시설의 준공, 준공 나왔으니까 P가 나와야 되겠죠. P, 준공 후 일정 기간 동안 사업시장에 해당 시설에 소유권이 인정되며 소유권을 가지고 있다, 소유권을 보유한다, 인정된다. O를 얘기하는 거죠. O. 자, 그 다음에 기간이 만료된 후에 소유권이 국가지자체에 이전된다. 소유권이 이전된다라고 나왔어요. 그러면 트랜스퍼 T를 쓰겠네요. 그러면 BOT 방식이라고 나와야 되겠죠. BOT 이렇게 나와야 되고 답은 하나밖에 없네요. 1번. 자, 두 번째 보죠. 사회기반시설을 건설한 후 준공이다, 건설이다, B를 얘기하는 거죠. B. 그 다음에 국가지자체의 소유권을 이전했다. 이전했다, 트랜스퍼. 그 다음에 국가 등의 시설을 임대하여, 임대, 리스죠. 리스, L. 건설장과 수익을 회수하는 방식. 이건 BTL 이렇게 되겠네요. 답은 1번. 자, 우리 시험에서 보너스로 가장 쉽게 찾을 수 있는 문제 중에 하나죠. 알파벳 4개만 외우면 되는 거니까. 자, 준공한다, 빌드, B. 소유권을 이전한다, T. 이전한다, 소유권을 누구에게 귀속시켰다. 이건 트랜스퍼 T. 자, 임차 임대 나오면 L, 리스. 그 다음에 운영한다, 오퍼레이트, 소유권을 보유한다, own을 쓰니까 둘 다 O 이렇게. 운영 나와도 O, 소유권 보유 나와도 O 이렇게 쓰면 되겠네요. 알파벳 4개만 외우면 쉽게 풀 수 있는 문제니까 반드시 실수하지 않게 잘 정리해야 되는 문제죠. 자, 8번에 부동산 관리에 대한 설명을 옳은 거. 자, 직접 관리 방식은 건물주가 직접 하는 거죠. 자가 관리라고 하고. 자, 관리 업무의 타성화를 방지할 수 있는 게 아니라 타성화에 빠질 수 있다, 안일화에 젖어들 수 있다, 매너리즘에 빠질 수 있다 이렇게 나와야죠. 타성을 방지하는 게 아니라 타성화에 빠져들 수 있고, 기밀 보안 유지에 유리하다, 얘는 맞죠. 자가관리면 직접 관리하는 거니까 기밀이나 보안 유지엔 유리하지만 타성화에 젖어들 수 있다, 빠져들 수 있다 이렇게 나와야죠. 자, 간접관리 방식은 전문가에게 맡기는 위탁관리 방식이죠. 관리 업무의 전문성과 합리성을 제고할 수 있는 반면에, 합리성과 전문성을 높인다는 거죠. 제고는 높일 수 있는 반면에, 얘는 맞네요. 근데 기밀 유지에 있어서 직접 관리 방식보다 불리하다 이렇게 나와야죠. 기밀 유지가 좋은 건 직접 관리, 자가 관리가 좋은 거고, 간접 관리는 맡겨서 관리하다 보니까 보안 같은 것들이 노출되거나 수익 같은 게 노출될 수 있겠죠. 그래서 기밀 유지나 보안 유지에는 불리하다 이렇게 나와야 되고, 자산 관리는 돈을 더 벌어들이기 위한 관리예요. 소유주의 부의 극대화를 위해서 돈을 더 벌려고 가치를 증진시킬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모색하는 거다. 그래서 자산 관리에는 투자라는 게 나오죠. 투자. 투자와 관련된 거. 부동산을 산다라는 건 수익을 얻기 위해서, 수익을 기대하고 부동산 투자하는 거죠. 그래서 자산 관리에 포트폴리오 자산을 구성한다, 분산 투자한다는 거고, 투자 위험을 분석한다, 부동산을 매입한다, 투자한다, 이런 투자와 관련된 내용이 나오면 다 자산관리죠. 자, 4번에 건물과 부지의 부적응을 개선한다. 자, 또는 경계 확정을 위한 경계 측량한다. 이건 가장 대표적으로 기술적 관리죠. 부동산 관리에서 가장 중요한 게 이 지문이에요. 자, 경계 확정을 위한 경계 측량과 건물과 부지를 개선하는 건 이건 대표적인 기술적 관리에 해당된다. 꼭 암기해놔야죠. 우리 시험 부동산 개발관리론에서 가장 어렵게 출제된 부분이기도 하니까 외우셔도 괜찮고, 수업 중에 어느 정도 설명을 해드렸죠. 건물과 부지의 부적응을 개선한다, 경계 확정을 위한 경계 측량한다. 자, 이건 기술적 관리에 해당된다는 거. 자, 혼합관리 방식은 직접 관리와 간접 관리를 병용하여 일부 필요한 것만 맡기는 거죠. 전부 맡기지 않고. 그러니까 섞어져 있는 혼합 관리인데, 책임 소재가 불분명하다는 단점이 있다죠. 문제가 생겼을 때 둘이 같이 하다 보니까, 일부 내가 하고 일부 맡기다 보니까 누구 책임인지 책임 회피 현상이 생길 거예요. 책임 소재가 불분명한 단점이 있다. 이렇게 나와야죠.
답은 3번이네요. 자산관리는 돈을 더 벌기 위한 관리들, 투자와 관련된 이렇게 포트폴리오 분산 투자를, 포트폴리오 자산을 구성을 이걸 분석하거나 이걸 구성한다라는 거, 또는 부동산을 매입한다, 또는 투자 위험을 분석한다, 이런 것들은 다 자산관리, 돈을 더 벌기 위한 거죠. 투자 관련됐다는 건 수익을 기대하고 투자하는 거니까 돈 벌려고 하는 거죠. 자, 9번에 4P 믹스, 4P 믹스라고 하죠. 이건 4P 믹스에 대한 거 우리가 좀 암기를 해야죠. 시장 점유 마케팅에, 시장 점유 마케팅에서 가장 대표적으로 STP 전략과 4P 믹스가 있죠. 4P 믹스 전략 이렇게 있을 때 이 STP는 세분화, 표적 시장 선정, 차별화, 이게 세표차라고 외웠고, 4P 믹스는 재판가유로 외웠죠. 재판가유. 그래서 제품, 판매 촉진, 줄여서 판촉, 가격, 유통 경로, 이렇게 네 가지가 있죠. 자, 아파트 단지 내 자연 친화적인 슬개천이 설치되어 있다. 아파트 자체 제품에 대한 내용이죠. 개발 부동산 제품에 대한 내용이고, 설계가 라이프스타일을 반영했다, 또는 시설이 최신식으로 되어 있다, 주차장 시설이 넓다, 이런 것들은 다 이건 제품에 대한 얘기고, 중개업소를 활용해서 분양을 한다라는 거죠. 분양 대행사를 통해서 분양하거나, 중개업소를 활용해서 분양하거나, 직접 분양하거나, 이건 분양하는 경로니까 유통 경로를 얘기하는 거죠. 유통은 판매를 얘기하는 거예요. 판매 경로는 분양 경로를 얘기하는 거죠. 자, 시장 분석을 통해서 분양가를 책정했대요. 이건 가격 정책이고, 자, 주택청약자 대상으로 경품 추첨으로 해서 이걸 제공했다는 건 내가 홍보하는 데 있어서 사람들을 잘 끌어당기기 위한 거예요. 소비자를 자극시키고 유인하는 정책을 판매 촉진 전략이라 그래요. 이걸 줄여서 판촉 전략이라고 하죠. 그래서 제품, 유통 경로, 그 다음에 가격, 판매 촉진이니까 답은 4번 되겠네요. 자, 4P는 재판가유. 자, 영어로도 혹시나 모르니까 좀 기억한다라면, 자, 제품은 프로덕트라고 하고, 유통 경로는 플레이스라고 하고, 제품은 프로덕트라고 얘기하고, 가격은 프라이스라고 하죠. 중요한 건 판매 촉진이에요. 얘 영어를 알아놔야 돼요. 얘는 판매 촉진, 판촉을 프로모션이라고 하는 거예요. 프로모션. 여기에 포지셔닝 들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판촉은 프로모션. 우리 뭐 일상적으로도 많이 사용했던 단어죠. 프로모션, 판촉. 자, 마지막 10번 문제 보죠. 자, 부동산 마케팅 전략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거. 매년 한 문제씩 꼭 나오니까 반드시 정리해야죠. 자, 시장 점유 마케팅에는 시장을 점유하는 건 공급자 중심 전략으로서 공급자가 물건을 잘 파는 전략을 얘기해요. 잘 팔아야 되는 전략, 시장을 점유한다. 공급자가 소비자가 있는 시장을 잘 점유하면서 팔아야 가는 전략을 얘기해요. STP 전략에 세표차가 있죠. 세분화, 표적시장 선정, 차별화. 이때 중요한 거 우리가 세수하고 공찬다. 자, 수요자는 세분화하고 공급상품은 차별화하는 거죠. 수요자는 세분화, 공급상품은 차별화. 수요자는 세분화, 공급상품은 차별화. 이렇게 하는 거 세수 공찬다. 자, 이것과 4P믹스. 4P믹스에 재판가유가 있죠. 제품, 판매 촉진, 가격, 유통 경로. 이렇게 구성되어 있다. 맞는 얘기죠. 자, 공급자가 잘 팔아야 되는 전략이고, 자, 4P믹스의 가격 전략에서 단기간에, 얘가 중요한 거죠. 빠른 시간 내에 시장 점유율을 달성하려면, 그러니까 빨리 물건을 팔려고 한다라면 저가 전략이 유용하다. 싸게 파는 건 무조건 빨리 팔려고 하는 거예요. 투자금을 빨리 회수하거나 시장에게 내 물건을 빨리 팔려고 할 때는 이때 저가 전략이 유용하다. 맞고, 자, 3번에 세분화 나왔네. 세분화, 시장 세분화. 우리가 세수 공차니까 세분화, 누구를 세분화한다? 수요자를 자세히 나눈다. 소집단으로 구분한다를 세분화라고 하는 거죠. 구매자가 수요자죠. 수요자를 요의미한 소규모의 작은 규모의 구매자 집단으로, 작은 집단의 작은 수요자 집단으로 분할한다. 나눈다는 거죠. 분할하는 것이 세분한다. 그래서 수요자를 좀 더 작은 집단으로 분할한다. 이건 세분화 맞네요. 이때
수요자는 세분화하고 공급 상품은 차별화한다. 잘 정리해놔야 되고. 자, 4번에 고객점유 마케팅. 이제 수요자 중심의 마케팅 전략으로 고객은 아이다. 아이다 기억해놔야죠. 고객은 아이다. 자, 아이다 원리가 사용되는데 소비자가 구매 행동하는 데 있어서 심리적인 단계를 아이다 단계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소비자를 중심으로 고객점이니까 우리가 이렇게 외웠죠. 고객은 아이고 아이다 소비자다. 그래서 고객점이는 소비자 중심의 아이다 원리가 적용된다. 자, 아이다가 소비자가 구매 행동을 할 때 항상 네 단계를 거쳐간다라는 원리가 이게 아이다 원리예요. 자, 그래서 첫 번째 주의를 끌고 주목이죠. attention 주의 또는 주목이라고 하고 주의를 끌고 흥미, 관심을 얘기하는 거죠. 흥미와 관심을 갖고 사고자 하는 욕구, 욕망을 만든 다음에 결국 구매 행동을 한다. 이렇게 네 단계로. 자, 아이다 원리는 attention, interest, desire, action. 영어 단어를 좀 기억해놔야 돼요. 작년에 이걸 욕망, desire가 아니라 결정, decision 이렇게 나와가지고 속이게 된 적도 있으니까. 자, 아이다는 attention, 주의나 주목을 끌고 interest, 관심이나 흥미를 갖고 desire, 욕구나 욕망이 생긴 다음에 action, 구매 결정을 한다. 소비자는 언제나 이 네 단계의 과정을 거쳐서 구매 활동을 하는 이 아이다 원리를 바탕으로 해서 각 단계마다 마케팅 전략을 효율적으로 사용해야 된다는 걸 이걸 고객점유 마케팅이라 그러는 거죠. 각 단계에서 소비자와의 심리적인 접점을 마련하고 이렇게 소비자의 네 단계의 단계적인 심리적 관계가 있을 때 이를 통해서 마케팅 효과를 극대화하는 것을 말한다. 이 네 단계에 맞춤 마케팅 전략을 펼쳐야 된다는 걸 고객점유 마케팅이라 하는 거죠. 자, 5번에 관계 마케팅 전략은 공급자 중심의 공급자 전략 차원으로 표적 시장을 선정하거나 STB 전략에서 표적 시장을 선정하는 거죠. 표적 시장을 선정하거나 틈새 시장을 점유한다. 공급자 중심에서 시장을 점유하거나 표적 시장을 선정하는 건 관계 마케팅이 아니라 시장 점유 마케팅이라고 나와야죠. 시장 점유 마케팅은 공급자 중심에서 공급자가 시장에게, 시장에 있는 수요자에게 물건을 잘 팔아야 되는 전략, STP 전략과 포피 믹스를 얘기하지만 시장을 점유해 간다라는 말을 쓸 수 있죠. 그래서 시장을 점유한다. 틈새 시장은 경쟁자가 없는 시장을 틈새 시장이라 하는 거예요. 뭐 경쟁자가 많은 시장보다 경쟁자가 없는 틈새 시장을 점유하는 게 훨씬 유리하겠죠. 이때 모든 수요자에게 팔기가 어려우니까 표적 시장에게 물건을 파는 게 좋다. 그래서 표적 시장을 선정해서 물건을 잘 파는 전략 STP와 4P를 활용해서 이걸 공급자 중심의 전략을 시장 점유 마케팅을 하죠. 관계 마케팅은 공급자와 소비자가 일회성인 단기적이거나 일회성인 관계가 아니라 장기적이고 지속적인 관계를 유지하면서 필요할 때마다 물건을 계속 팔 수 있게 취하는 전략을 관계 마케팅이라고 하고 대표적으로 브랜드 전략이 있었죠. 자, 그래서 10번은 5번이 틀렸네요. 자, 개발관리론을 받고 개발관리론은 사기 뭐 좀 초반에는 좀 어렵게 느껴지겠지만 공부를 하면 할수록 계속 가장 기본적인 내용만 반복적으로 사용되면서 응용지문이 거의 없어요. 어떤 키워드가 나오면 언제나 그 답으로 항상 연결된 문제가 나오다 보니까 어렵지 않게 풀 수 있을 거니까 너무 처음 배웠을 땐 좀 어렵게 느껴질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부담 갖지 않고 계속 문제풀이에 좀 집중하시면 충분히 다 맞을 수 있을 거라 생각해요. 자, 힘드시겠지만 계속 합격을 위해서 꾸준하게 노력하시고 좀 더 노력하면서 그에 따른 대가나 성적이 좀 오르게 되면 좀 더 즐겁게 공부하실 수 있을 거예요. 힘내시길 바라고 다시 다음 주에 인사드리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